DJ 짱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선생님, 나는 DJ 짱가고. 선생님, 왜 짱가? 친구야. 어? 왜 짱가예요? 성이 장씨라서 어렸을 때 짱가가 별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 섹스 해봤고. 선생님 장가 가셨어요? 장가 갔지. 장가 갔지. 당연히 갔지. 아~ 두 번 가지 않았어? 짱이니까. 아. 두 번. 선생님 섹스를 해보셨구나. 선생님 슈프림 좋아하시나 봐요. 짭인가요? 아니.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짭을 사겠어. 야, 너 아까 너 드립 고급지다 그랬잖아. 근데 뭐 짭인가요 같은 소리 하면서 뭐 고급진 드립이라 그래. 동대문에서 그거 왔어. 이제 이 DJ 쿠럴크의 메리고라운드의 발전된 기술 형태가 이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퀵 믹스. 띠오리. 아, 어렵네. 이제 메리고라운드 기술에서 좀 더 스크래치가 가미된 거야. 그죠. 이제 턴테이블을 일단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알게 돼서 여기서 더 연구를 해보려고 뭐 앞뒤로 움직이고 빨리 해보고 느리게 해보고 박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스크래치란 게 어떻게 보면 발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재밌겠다. 진짜 개꿀잼. 보통 지금은 이게 이제 되게 기초적인 기술이니까 헤드폰으로 안 들었지만 요즘은 DJ들이 뭐 이렇게 듣잖아 계속.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막 이거 듣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폼을 잡냐. 사람들은 이제 왜 이걸 듣는지 모르니까 여기 나오는 음악을 미리 듣고 맞춰서 이제 블렌딩을 하려고 하는 건데 LP를 사서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바늘을 올려서 LP를 틀면은 스피커가 없어도 여기서 음악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서 음악을 이렇게 듣고 그 지점을 맞춘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빡세잖아. 특히나 막 파티에서는 막 옆에서 누구 말 걸고 막 술 쏟으려고 막 이지랄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아 이거를 더 쉽게 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라디오 스테이션에 갔는데 라디오 DJ들은 이 원래 곡이 나오고 있으면 다음 곡을 틀기 전에 앞으로 나올 곡을 듣고 있다는 거야 헤드폰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DJ 장비에 접목을 시켜야겠다 해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실제로 그 믹서의 큐 기능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천재다 천재. 진짜. 네, 큐 기능을 뭐 실제로 보여주면 내가 큐를 해놓은 쪽에 소리가 이렇게 음악을 꺼도 나와요.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미리 듣고 박자를 맞추는 거지. 그죠. 얍셉이네. 얍쌉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는 다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때 당시로는 그치 그 당시로는 얍셉이지. 더 쉽게 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박자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실제 연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요때 나온 그냥 스크래치 기본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그냥 베이비 스크래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페이더란 걸로 소리를 끊어주지 않고 원래 우리들이 막 대충 들었던 스크래치들은 막 이렇게 끊어지는 소리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크로스 페이더를 안 쓰고 이렇게만 크로스 페이더 없이 하는 걸 베이비 스크래치 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찹이란 스크래치가 있었고 샘플의 맨 앞소리만 짧게 끊어내는 소리에 이런 소리가 있으면 그냥 플레이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만 끊어주면 이런 걸 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샘플의 맨 앞소리와 끝소리만 살리는 첩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냥 페이더 안 쓰면 이 소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섞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요 정도가 아주 기초적인 그랜드마스 플래시가 했었던 네, 그때의 기본적인 스크래치고. 스크래치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그 첫 번째 곡이 있는데, 이 당시에 70-80년도에 허비앤콕이라는 재즈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았고, 보통 재즈는 트리오가 기본이잖아.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드럼. 그래서 그게 기본인데 이제 좀 더 전자악기를 활용해서 재즈 음악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허비앤콕이 라킷이라는 곡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런 힙합의 형태를 좀 차용하고 싶었던 거지. 라킷이라는 곡에 스크래치를 하면서 이 스크래치라는 게 이제 완전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이게 아마 84년도인가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이 무대를 보여주면서 이게 되게 유명해졌고, 실제로 이 비디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비보이들이 이제 브레이크댄스도 추는, 그래서 되게 힙합의 컬처를 보여주게 된.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판 긁는 거지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인 퍼포먼스였다. 이런 것도 많이 선보였어. 막 무대에서 막 그거 이런 로봇도 나오고. 이때 당시에 TV를 보고 감흥을 받아서 DJ를 시작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네. 비보이들도 이거 그냥 통으로 테이프로 녹음된 거 틀어놓고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 노래 자체가 비보이나 DJ 문화의 엄청난 파이오니어적인 곡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옛날에 그 래퍼스딜라이 자기 레이블에 있는 곡들을 또 다시 스크래치를 섞어가면서 재편곡한 트랙이 나왔는데, 그게 어찌 보면 스크래치의 첫 번째 발매된 트랙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은 좀 70년대 얘기였었고 80년대로 넘어가면서 트랜스폼이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이런 샘플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잘게 잘라주는 거죠. 원래는 아 예! 아 예! 이렇게 나올 소리를 페이더를 쳐서 아 예! 아 예! 요거는 DJ 재즈 제프가 만들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익스큐셔너스라는 DJ 팀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곡으로는 It's Going Down이라고, 링킨파크 아시죠? 네네. 조세판이라고 또 DJ도 있었어요, 그 멤버 중에. 그래서 익스큐셔너스랑 같이 만든 트랙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조세판 한국계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아니 그 DJ를 얼마나 좋아했길래 이름이 조세판이야. 그러네. 엄청 많이 좋아했나 보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원래는 팀 이름이 엑스맨이었어요. 원화에서 소송을 걸었나? 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익스큐셔너스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크래치 씬이 좀 발전을 하고 이제 래퍼들이랑 항상 같이 공연을 하던 그 문화가 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랩을 레코딩으로 하고 샘플러로 곡을 만들고 하다 보니 DJ들이 같이 할 이유가 서로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DJ를 버렸죠. 네. 싸가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돈 좀 벌더니 너네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버리기 시작했고. 근데 또 선생님은 또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네요. 여기도 데리고 왔죠. 네.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잘 챙겨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DJ들만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턴테이블을 조금 악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턴테이블 리즘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나는 턴테이블 리스트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좀 재밌는 어떤 DJ 관련된 뭐 재밌는 질문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DJ는 돈 얼마나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왜냐면 업장이 잘 될수록 DJ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그 업장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DJ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문화가 누군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DJ들은 많고 또 클럽은 적다 보니까 서로 자기 몸값을 깎고 깎다 보니 지금 너무 페이가 적어져서. 2000년도 초반에는 클럽 업장의 업주들이 DJ 페이가 밀려서 막 세네 달 밀리면은 DJ들도 어쨌든 거기에 너무 빠기 치니까 그 좋은 클럽에는
그 TV 있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떼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돈을 안 주면 내가 이걸로라도 페이먼트를 충당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2000년대 초반에. 장비 많이 떼갔죠. 네. 저도 장비 빼갔어요. 다 돈 못 받아가지고. 돈 못 받아가서 네. 뭐 믹서를 가져간다 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못하면 DJ가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DJ라는 건 원래 있었고 스크래치를 하면서 조금 더 뭔가 자기만의 연주나 이런 것들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DJ가 아니다?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크래치를 잘 하는 힙합 DJ는 스크래치를 안 하는 힙합 DJ들을 보면서 아 쟤는 좀 나보다 딸리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요거 괜찮은 질문인데. 아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거 하나 해냈는데 저 친구는 저거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믹스인데 네, 좀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춤을 잘 춘다거나 네, 그래서 잘 되면 좀 배 아프긴 하죠. X는 존나 했는데 네. 갑자기 쌍욕을 아 뭔가 속 마음이 네,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제가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꼭 스크래치의 기술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활동하는 DJ들을 이제 존중한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요 정도로 이제 예, 하기로 하고 네. 네, DJ 짱가 선생님 조교 선생님 모셨고 한번 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임스 네. 브라운이 섹스머신이 아니라 짱가 선생님이 섹스머신인 네, 섹스머신인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네. 얘기하셨고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요. 네, 오늘 이제 힙합의 시작부터 DJ가 원래 힙합의 올드스쿨 에라 때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DJ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됐으니까 우리 담배 한 대 피고 촬영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